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을 마련할 때 결혼하는 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결혼 페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바꾸겠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